안녕, 나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. 예! 렉스야, 오늘 유치원 첫날인데 잘 다녀올 수 있지? 걱정 마세요, 엄마. 다녀오겠습니다. 여러분, 새로운 친구가 도착했네요. 어? 안녕하세요. 전 트레보 선생님이랍니다. 안녕하세요, 트레보 선생님. 꼬마 친구들. 자, 친구들, 새 친구 소개를 해줄게요. 여길 봐주세요. 얘들아. 선생님, 제가 직접 소개해볼게요. 어?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, 소개를 시작해볼까. 날카로운 이빨, 강력한 턱, 누구도 도망갈 수 없어. 과! 티라노사우루스 렉스, 폭군 도마뱀.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12m.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, 소개를 시작해볼까. 예리 한두 눈, 예민한 코, 누구도 숨을 수 없어. 가! 티라노사우루스 렉스, 난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, 소개를 시작해볼까. 렉스, 정말 멋진 소개였어. 처음엔 네가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어떤 특징을 가진 육식공룡인지 이제 알겠어. 누구도 도망갈 수 없어. 고마워. 너도 나에게 정말 멋지다. 렉스, 아까 미안했어. 너무 놀라서 그만. 에이, 괜찮아. 렉스, 저기 좀 봐. 어? 렉스, 공룡 유치원에 온 것을 환영해요. 우와! 환영해! 난 피트, 난 벨라, 난 브리야. 안녕, 피트, 벨라, 브리. 모두 반가워. 작지만 강해! 벨로키랍토르. 얘들아, 우리 악당 놀이하자. 좋아. 오늘은 누가 악당 할래? 과연 악당은 뾰족한 이빨의 티라노사우루스, 쿵쿵 강력한 발걸음의 브라키오사우루스. 나, 내가 악당 할래. 벨라가? 왜? 난 악당하면 안 돼? 에이, 이렇게 작은 악당이 어딨어. 벨라처럼 작은 악당이면 아기 공룡들도 안 무서워하겠다. 악당은 이 렉스한테 맡기고, 작고 약한 벨라는 잠시 비켜있어. 나는 작지만 강한 공룡이야. 내가 얼마나 무서운 공룡인지 지켜보라고.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공룡, 나는 벨로키라토르. 내 이름은 벨로키라토르. 내 눈을 피할 수 없지. 누가 어디에 숨어도 나는 다 찾을 수 있어. 이쪽 저쪽 위쪽 아래쪽 어디라도.
작고 귀여운 줄만 알았는데 아니었네. 이제 알겠지? 더 이상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. 그럴게. 벨라는 작지만 강력한 공룡이니까 다음엔 누가 악당할래? 나! 물 달린 악당은 어때요? 으악! 도망쳐!